Good boy. Go to sleep. Good boy. Good boy. Toby, you need to poop. Pop your tuck. Toby. Toby, Toby, look. Hey, what in the world? Toby, jeez, so busy. Busy.
Toby, you need to sleep. Good boy.먹었어라. 하나 더 마실래요? 실상이 밝혀졌죠. 다른 강력범죄 공소시효도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First beef jerky. Homemade. Where are you going? 지난 5일 경찰은 서울시 구로구 술집 여주인 살인 사건을 15년 만에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엔 증거로 쓸 수 없던 쪽지문, 즉 조각지문을 최신 기술로 분석해 피의자를 찾을 겁니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범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태완이범이 시행되면서 잔림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전장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을 발족하게 돼서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심이란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양천오거리 살인 사건이 그 첫 성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아